알려줄게. 접시에 담긴 콩을 젓가락을 사용해서 다른 접시에 옮기는 놀이야. 콩을 놓치지 않게 조심조심 빠르게 옮겨 담으면 돼. 제한된 시간 안에 콩을 더 많이 옮기는 사람이 승리! 접시에서 떨어진 콩은 옮긴 개수에서 빼는 거니까 조심해야 해. 어때? 재밌겠지?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 시합은 꼬모와 또또! 자, 준비됐지? 시작! 시합은 꼬미와 우바. 준비. 시작. 우와, 엄청 빠르다. 아니, 저것은 전설의 쌍적. 손으로 콩을 옮기고 있어. 시합 끝. 시합은 양손으로 콩을 모두 옮긴 우바의 승리. 대단해 우바야. 드디어 마지막 시합. 꼬무도 우바도 모두 힘내. 그럼 시작! 우와, 우바야, 손이 안 보여? 오빠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시합 끝! 우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콩을 옮겼구나. 대단해, 꼬모야. 우바는 이런 콩을 전부 먹어버려서 옮긴 콩이 없네. 콩 옮기기 놀이의 승자는 꼬모. 우바도 아쉽지만 정말 멋진 경기였어. 다음엔 뭐라고 놀까? 꼬모야, 놀자! 오늘 함께할 놀이는 보물찾기 놀이야. 놀이 방법을 알려줄게. 집안 곳곳에 보물 티켓이 감춰져 있어. 이제부터 구석구석 잘 살펴서 보물 티켓을 찾아야 해. 찾아낸 보물 티켓은 같은 색깔의 선물 상자와 바꿀 수 있어. 어때? 재밌겠지? 그럼 보물찾기 놀이 시작!
이건 피자, 이건 초코 딸기 케이크, 이건 수박, 이건... 아, 도넛이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황금색 보물 티켓과 무슨 상관이지? 어? 꼬모야, 뭔가 알아낸 거야? 아하! 간식들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가리키는 힌트였구나! 우와! 우와! 드디어 황금색 보물 티켓 발견! 우와! 마지막 보물은 맛있는 간식이었구나! 맛있게 먹어, 얘들아! 다음엔 뭘 하고 놀까? 어? 모두 어디 갔지? 꼬모야, 놀자!
안녕 얘들아. 오늘 할 놀이는 몸으로 말해요 놀이야. 놀이 방법을 알려줄게. 몸으로 말해요 놀이에는 퀴즈를 내는 친구, 정답을 설명하는 친구, 그리고 정답을 맞추는 친구가 필요해. 정답을 설명하는 친구는 오직 몸짓만으로 설명할 수 있어. 친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정답을 맞추면 성공! 설명할 때는 절대로 말을 해선 안 돼. 알았지? 그럼 꾸무가 먼저 정답을 설명해 볼까? 와! 첫 번째 퀴즈는 과연 뭘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또또야, 정답을 알겠니? 아쉽지만 마이크는 아니야. 헤드폰? 아니야. 잘 봐. 많이 해보던 포즈잖아. 꼬미. 스마트폰? 정답이야. 꼬미가 정답을 맞췄어. 축하해. 네모 낳고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귀에 대고 통화를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 정답은 바로 스마트폰이었어. 다음으로 퀴즈를 설명할 친구는 꼬미.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정답을 맞춰볼까? 뭐지? 꼬미야, 다시 한번. 무서워하고 있어. 팔에 닿아서 아픈 건가? 아, 꼬마! 아하! 벌에 쏘인 거라고! 벌이 아니야? 뭐지? 우바야, 정답이 뭔지 알겠어? 정답은 바로 주사기! 몸이 아플 때 무서워도 주사를 맞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구나. 대단해, 꼬미야! 다음은 또또의 차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고릴라? 이런 외계인도 아니야. 잘 봐, 얘들아.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잖아. 오빠야, 정답이 뭔지 알겠니? 오빠. 뭐라고 말했어? 우바? 어? 우바? 에? 우바! 우와! 우와!
바로 우바! 우바! 배치고 만세 부르기, 양손에 간식을 들고 맛있게 먹기, 달릴 때 손을 들고 달리기! 어때? 우바랑 똑같지? 또또의 연기력이 정말 훌륭한데? 다시 봤어, 또또야! 다음엔 또 뭘 하고 놀까?